웨스트포인트 그레이 아카데미에서 여름방학 챔버뮤직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참여합니다. 악기를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하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합주 연습을 일주일간 합니다. 코로나 사태 관계로 뮤직 아카데미에서 연습을 못하고 이 학교의 교실과 텐트에 분산되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따님이? 아, 바이올린이에요? 밴쿠버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참여했는데요. 밴쿠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을 약자를 따서 보통 V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AM. 끝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술교육 랩입니다. 여기가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네요.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룸이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밴쿠버 아카데미 오브 뮤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는 3시 이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악기를 들고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리넷 레슨을 끝낸 큰 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여름방학 과외 활동의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